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또 교육 사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근데 요 기회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많이 뵙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강의하고 또 유튜브 강의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대학교 학생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요 부분은 그냥 유튜브로 같이 좀 공유를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요런 질문들은 많이 저한테 합니다. IT 보안을 위한 가이드,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이제 치매 대응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치매 대응 과정을 진행을 할 때는 저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주겠지만은, 그래도 치매 대응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야기해서는 또 선수 과목들이 많이 필요해요. 다 IT 보안과 이렇게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앞에 꼭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강의하는 동안에 다 다룰 수는 없죠. 저도 진도를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영상을 통해서 요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치매 대응 분석이나 아니면 모의해킹이던 아니면 보안 개발이던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 경험상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IT 보안을 위한 뭐 가이드 아니면 입문 가이드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할 것들, 그런 용어들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프라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인프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들과 서버들과 데이터베이스, 아무튼 모든 여러분들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원, 인적 자원들도 요 안에서 인프라 자원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뭐 기계, 예, 요것을 이제 인프라라고 우리가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스위치, 라우터, 뭐 서버,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앞에 보안 장비가 사실 없어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언제든지 이제 해킹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라는 영역들이 들어오면서 뭐 방화벽, IDS, IPS, 침입 탐지, 뭐 침입 차단, 그다음에 웹 방화벽, 그다음에 가끔씩 시리가 작동을 합니다. 왜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왜그니 너는? 예, 아무튼 예, 그냥 쭉 나가 있습니다. 편집 없이요. 그래서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 그다음에 침입 탐지, 그다음에 침입 차단, 그다음에 이제 웹 방화벽, VPN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거기가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공부를 하신다면은, 뭐 물론 이제 후니에서 나오는 그러한 스위치 라우터에 대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 여기에 너무나 이제 집중을 해버리면은 이제 IT 보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제 좀 공부할 시간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IT 보안을 하면서 사실 보안팀 쪽에서 스위치 라우터를 건드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인프라팀에서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프라 보안에 대한 관련된 책은 전번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죠. 인프라 보안이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보시기를 나는 권고드립니다. 물론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IT 보안책으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 한빈 아카데미에 나오고 있는 보안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정보보안 개론, 뭐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시스템 해킹과 보안, 인터넷 해킹과 보안,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대학교 교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요 안에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관한 내용들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미흡해요. 이게 왜냐면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 안에요. 이 안에 없고, 실제 이제 뭐 VMware 안에다가 그냥 잠깐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는 가상 환경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설치 환경이 있는데, 사실 인프라 보안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 요 책을 보시는 것을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이해킹을 하던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웬만큼은 이런 것처럼 실무적으로 구축을 하고 진행하시라고 저는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보안 장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뭐 스위치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가상환경, 우리가 VM웨어 스피어인데, 아, V스피어죠. V스피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가상 환경에다가 올려가지고 각각 소프트웨어로 진행하는 것들이 저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인프라 공부를 하시면 어렵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용어들이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구성하는 것도 네트워크를 모르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또 구성도 안 될 뿐더러요. 근데 언젠가는 알아야 할 파트예요. 특히 모이해킹 할 때도 인프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공격을 하고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공격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침투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도 계속 추가가 돼요. 뭐 매년마다 추가가 됩니다. 지금은 뭐 IDS, IPS, 방화벽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나중엔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웹방화벽이라는 것도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다시피 이제 의미가 또 이게,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뭐 APT 공격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탐지 솔루션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더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또 요즘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이 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그런 솔루션들이 좀 많이 또 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를 이해를 해야겠죠. 뭐 운영체제에 대한 개론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대학생분들이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운영체제 뭐 개론 같은 거 책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공용책 있어요. 공용 하나 책 있어요. 제가 제목이 아직 좀 모르는데 한번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책인데 그 책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윈도우즈, 리눅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좀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안드로이드 기반에 안드로이드가 이제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익숙한 것이죠.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리눅스,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차차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뭐 윈도우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뭐 커널을 분석을 한다거나 뭐 그 정도까지 하시면은 정말로 좋죠. 근데 요 부분 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뭐 윈도우즈 뭐 인터널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멘붕이 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필요할 때 만약 내가 뭐 모이해킹하는 과정에서 API 후킹 같은 경우나 뭐 DLA 인젝터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들의 경우들 아니면 커널을 건드려야 할 그런 드라이브를 건드려야 할 그런 사항들이 좀 오면은 그때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냥 기본적인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 구조인데 특히 이제 서버 대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침해 대응을 하시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하시던 그 대상은 서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개인 PC 오피스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통 윈도우즈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윈도우즈 10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것보다는 윈도우즈 10에 깔려져 있는 오피스 깔려져 있는 다양한 개인 PC 보안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윈도우즈 서버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뭐 리눅스도 많이 있잖아요. 레드햇도 있고 뭐 데비안도 있고 센토스도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레드햇이나 센토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안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거 FTP 같은 거나 뭐 텔레서치 할 거나 아니면 뭐 AD 환경을 구성하는 거나 물론 이제 책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합니다. 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윈도우즈 보안, 뭐 리눅스 보안 그런 책들은 그게 많지가 않죠. 사실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 있죠.
그거를 많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강조했죠.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기술적 취약점이냐, 기술 취약점 진단 가이드. 예, 이렇게 가이드, 예, 요거를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윈도우즈에서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벤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뭐 사용자 관리, 계정 관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용어들이나 뭐 서비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요책, 예, 요책 어디 있냐? 요책 어디 있냐? 예, 그렇죠. 요책. 예, 그래서 정보 보안 개론 쪽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해킹과 보안, 요거 두 개가 먼저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정보보안 개론 쪽에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보안을 설정할 것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모의해킹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포렌식 공부를 하실 때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모바일 대상으로 침해사고 분석을 하지는 않죠, 아직은요. 아직은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제 IoT 기반으로는, 예, 침해사고 분석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파트에 많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건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요. 네트워크는 뭐 포렌식이든 악성코드 분석이든 침해 대응이든 모의해킹이든, 예,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OSI 7레이 같은 거, 그 기본적인 거, 뭐 TCP, IP, TCP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 실습형으로, 예, 프로토콜을 많이 분석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예, 이해가 조금씩 되고 개념적인 것은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약 모의해킹을 좀 배웠다 그러면은 모의해킹을 할 때 우리가 공격자 입장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코드들, 예, 코드가 발생을 하겠죠. 코드가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발생하는 그런 패킷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공격을 한다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뭔가 정보들을 유출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은 악성 코드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 패킷들이 뭔가 발생을 하는데 그 안에 패킷들의 안에 뭔가 악성 코드의 어떤 힌트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난독화 같은 거나 패킷 난독화, 자바스크립트 난독화예요 사실요. 그래서 패킷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때 악성 코드, 그런 뭐 URL 정보들을 내가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간다는 거고요.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외부에 특히 유출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뭔가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그 공격들이 어떤 공격이냐, 그냥 단순한 외부 공격이냐 아니면 내부 쪽으로 들어와서 얘가 FTP를 통해서 공격을 들어왔냐, SSH를 통해서 들어왔냐, 아니면 DDoS 공격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냐, 뭐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패킷 분석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와이어샤크를 활용한 그런 패킷 분석의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만약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 책을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개정판으로 또 계속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 네트워크 원리인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구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IPv4 기준으로 써진 것을 알고 있고 식스도 어느 정도 언급된 걸로 알고 있으면 제가 개정판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제가 학생일 때부터 봤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한 14, 5년? 한 12, 3년? 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큰 도움을 얻었던 책이고 아직도, 예, 좀 심심할 때마다 보는 책입니다. 쭉쭉 읽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OS7레이어를 굉장히 가볍게 공부를 했다면 이 책을 보시면은 아, 이렇게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될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 그게 구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 설명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 예, 그 책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뭐 C언어를 한다면 C언어, 파이썬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 요거를 끝도 없이 공부하시면은 개발자가 되게 말죠. 근데 개발자가 된다고 해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해커가 꼭 프로그램을 잘해야냐? 또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모의해킹을 하던 뭐 이렇게 그 현재 보안 그 교육을 하던 사실 분석이거든요. 저희가 웹해킹을 할 때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격을 할때 그것을 조작을 한다거나 뭐가 기능들이 있는가를 딱딱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조차 분석이 안 되면 사실 웹해킹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때 서버 사이드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해서 PHP, 그 다음에 ASP.NET 아니면 JSP, 자바죠. JSP나 이런 것들이, 뭐, 서블릿 환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서버 사이드 쪽에서, 저희가 브라우저 쪽에서는 HTML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해석이 돼서, 저희 브라우저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웹패킹을 우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회를 했을 때이 서버 사이드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이 사이에 있는 것 구조들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모의해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 보안을 하면서 침해 대응이던, 침해 대응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웹패킹은 알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게 거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웹패킹을 알기 위해서는 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침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웹패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 특히 저는 웹 프로그램을 먼저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보여요, 눈에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 좀 이쁘게 보이는 것이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PHP를 선택하든 JSP를 선택하든 어떤 걸 선택하든 예,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구조나 문법이나 그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것은 분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PHP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JSP라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컨설팅을 하면은 아, 잘 분석하시고 또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꼭 JSP로 뭔가 다 만들어낼 이유는 없어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개발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프로그램 같은 걸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침해 사고 쪽에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쪽이나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할 때는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리눅스나 윈도우. 악성 코드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모의해킹하는 과정에서도 리버싱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나 리눅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분석하기 위한 목적, 예, 역공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윈도우즈 프로그램 것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즈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체제 만드는 그 수준까지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를 만약 분석을 침해 사고 하는 관점에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윈도우즈의 API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데, 윈도우즈 API가 엄청나게 많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이 분석을 해 보시면서 역으로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쌓아 나가는 것이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IoT 기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기반이나 뭐 여러 가지들 거기 들어가는 뭐 백도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눅스 프로그램들을 또 익혀시하는 것이고요. 실무에서는 리눅스를 되게 많이 씁니다. 아까 말했죠? 레드햇 기반 많이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침해 사고를 분석하다 보면요, 리눅스 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리눅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도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리버싱을 하거나 예,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했던 책들 있죠? 아까 금방 했던 그런 입문 책들, 예, 이런 책들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한빛 아카데미 나오는 그 보안책들 있죠? 정보보안 개론이나, 개론책은 요게 이제 몇 년 동안, 거의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냥 어쩔 수 없다. 너무 잘 써가지고 그래요. 예, 더 잘 써가지고 이걸 계속 교과서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입문자 입장에서요. 그래서, 용어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보시면서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요. 지금 현재 보면 IDS, IPS 같은 것도 저기 뭐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용어들을 예, 접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습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예, 보이죠? 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용어를 많이 익히시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 예,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책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 추천을 예,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